안녕하세요. JD 부장국수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나스닥의 1.53% 폭주, 생각해보니 더 좋아질 애플 테슬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작은 돈 투자는 그냥 하시고 큰돈 굴릴 때는 정확한 최신 버전 매뉴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JD 부장국수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연준 멈추기 전에 확인할 것, 주식 올라가고 채권 달러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53%, S&P 500 지수는 0.93%, 다우존스 지수는 0.56%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의 1.53% 폭주, 생각해보니 더 좋아질 애플 테슬라. 나스닥은 13,000포인트를 넘어섰고 S&P 500 지수는 4,3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아직 둘다 사상 최고치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나스닥의 엔비디아, 애플 등은 사상 최고치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고 미국 채가 대규모 풀릴 것이라는 소식에 나스닥은 약세가 예상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채를 대규모 풀어 재정 확보에 나서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하락, 채권 수익률의 상승은 나스닥과 같은 기술주에 오히려 악재라는 것이 시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미국 채 경매는 잘 끝났고 미국 채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1%가 넘게 떨어지며 7%대 초반으로 하락했습니다. 채권 금리의 안정이 보이자 이후 나스닥은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1%가 넘게 올라 끝났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 전 내놓은 애플의 신제품 비전 프로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애플이 비전 프로를 내놓고 바로 주가가 떨어지자 시장에서는 애플의 비전 프로는 500만 원대로 너무 비싸고 비싸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메타의 퀘스트 3보다 7배는 비싸다는 혹평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애플의 이 비전 프로는 성공하면 세상을 바꿀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애플은 이미 기존의 애플 생태계뿐 아니라 은행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 프로의 실패가 애플의 주가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성공하면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요. 실패하더라도 현재 세계 1등은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왜 세상을 바꿀 기기인가? 첫 번째가 가격인데요. 메타의 퀘스트 3가 499달러에 내놨는데 애플의 비전 프로는 3,499달러에 내놨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애플의 에어팟 헤드셋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72만 원으로 메타의 퀘스트 3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냥 헤드셋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퀘스트 3보다 훨씬 더 좋은 사양의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나온다면 사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애플은 이미 저렴한 보급형 모델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프로 버전이니 비싼 것이고 보다 싼 보급형 모델은 더 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좀더 시장 점유율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편함인데요. 메타의 퀘스트 3가 어지럽고 불편하며 무거운 제품이라 애플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다를 수 있죠. 애플의 새로운 칩인 R1 칩이 눈 깜빡임보다 8배 빠른 속도로 이미지를 뿌려줘서 어지러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는 했습니다. 물론 무게는 아직 무거우니 오래 착용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MR인데요. 일단 애플은 메타의 VR이 아닌 AR과 VR이 혼합된 MR입니다. 메타의 퀘스트는 VR이죠. VR은 집에서만 써야 하는 기기이지만 AR은 집 이외에도 쓸수 있는 기기입니다. 즉, 애플의 비전 프로는 집에 있을 때는 VR과 AR을 혼합해 쓰고 밖에 돌아다닐 때는 AR 모드로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생태계인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애플의 iOS 생태계입니다. 메타의 퀘스트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생태계가 어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VR만 되니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의 호라이즌 월드는 MAU 목표치를 50만 명을 예상했지만 이에 훨씬 못 미치며 적자가 쌓였고 작년 메타가 80달러대까지 떨어지며 수모를 당했습니다. 즉 컨텐츠가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플은 iOS라는 생태계가 있는 만큼 VR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AR로도 얼마든지 쓸만한 웨어러블 컴퓨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iOS에는 이미 어마어마한 앱들이 깔려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앱들은 모두 AR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폰용 앱들은 비전 프로용으로 컨버팅만 하더라도 충분히 비전 프로를 사용한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앱을 이용해 걸어 다니며 동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해 걸어 다니다가 차를 운전할 때 길찾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화 갔을 때도 걸어 다니거나 심지어 운전 중에도 화상 회의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운전 중 뮤직 비디오를 화면에 띄워놓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볼 때 상품의 가격을 띄워서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바로 결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포켓몬 고와 같은 현실 기반 AR 게임들이 새롭게 훨씬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죠. 우리가 아직 써보질 않아 상상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스마트폰 게임과 앱을 바꾸기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게임 타이틀을 보유하게 됩니다. 즉 메타의 퀘스트보다 훨씬 더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게임사들이 비전 프로용 VR 게임만 만들어준다면 말이죠. 비전 프로의 사양이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을 능가하는 사양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콜 오브 듀티,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슈팅 게임은 엄청난 몰입감을 줄 것입니다. VR의 특성상 비전 프로를 쓰고 게임을 하면 커다란 게이밍 모니터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처럼 더 와이드한 화면에 상하, 좌우, 앞뒤를 보며 게임을 즐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워서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할 수도 있겠죠.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등을 대체한다면 그 영향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PC방처럼 애플의 비전 프로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상승세도 무섭습니다. 12거래일 연속으로 올랐고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테슬라의 호재는 슈퍼차저, 사이버 트럭 이슈도 있지만 IRA 보조금 적용으로 가격이 싸진 것입니다. 테슬라는 중국산 배터리를 달아도 IRA 보조금 받는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중국산 CATL 배터리를 달았는데도 보조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중국산 배터리가 우회를 해서 IRA를 뚫었네, 뭐 어쩌네, 그러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이 조치를 통해 테슬라를 키워주기로 작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지금 전기차에서 세계 1등 기업은 누가 뭐래도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치킨 게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은 전기차 시장의 변곡점이죠. 따라서 영업이익률보다 시장 점유율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킨 게임에 들어가면 시장 점유율을 넓힐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입장에서 보면 영업이익률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써야 합니다. 지금 중국산 배터리가 가장 싸죠. 그런데 중국산 배터리는 IRA 법 때문에 전기차에 쓰게 되면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보조금을 못 받으면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져 테슬라는 전기차 치킨 게임에서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정부의 보조금 조치로 테슬라는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려 도요타의 캠리보다 가격이 쌉니다. 결국 테슬라는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로 영업이익률과 시장 점유율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건은 테슬라의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정부는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테슬라에게 보조금을 줬을까요? 미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치킨 게임을 하는 지금이 전기차 패권의 중요한 시기라고 봤습니다. 만약 테슬라를 안 밀어주면 포드나 아니면 GM 등이 전기차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본 것이죠. 오히려 현대차나 비아디, 유럽차에게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테슬라를 밀어주면 확실히 전기차 세계의 1등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못지않게 중국 시장에서도 테슬라는 점유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1등을 한다면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확실히 1등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배터리는 나중에 테슬라가 개발을 하면 되고 못하더라도 더 싸게 개발하는 곳이 생기면 갈아타면 됩니다. 전기차의 메인은 역시 테슬라라는 자동차 브랜드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테슬라를 보고 사지 배터리가 무엇인지를 보고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미래의 전기차 시장을 위해 테슬라를 밀어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애플이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유는 생각해보니 비전 프로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란 상상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12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며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생각해보니 전기차 시장의 1위가 되는 발판을 미국 정부가 깔아준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서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의 1.53% 폭주 생각해보니 더 좋아질 애플 테슬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세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